안녕하세요. 통일 담담의 조수빈입니다. 유엔 연설로 화제가 된 김일혁 씨 이야기 지난 시간에 함께 들었잖아요. 정말 마음이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자, 오늘 일혁 씨를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17살 소년이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오는 데까지? 2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오래 걸렸네요. 네. 정말 초긴장 상태로 왔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딱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까? 저희가 인천공항에 딱 내리거든요. 내리면서 드디어 왔다. 진짜 그 안도감이 내려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모든 그 근심 걱정 다 내려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한국에서 17살에 들어오니까 그럼 고등학교로 간 건가요? 네, 저는 2012년 1월 달에 한국에 딱 나왔거든요. 네. 나와서 3월 달에 바로 그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교우 관계 같은 거, 또 공부도 따라잡기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사실 맨 처음에는 그 아무래도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게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혼자서 지냈었고요. 점심도 못 먹고.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리고 시작한 거죠? 네. 안 알릴 수가 없었던 거죠, 사투리도 쓰고 하니까. 사실 얘기를 안 해도 알겠지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예, 북한에서 왔으니까 잘 챙겨줘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친구들이 다 알게 되었었고요. 근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없었어요? 친구들 어떻게 좀 잘해줬어요? 아니면 그냥 냅뒀어요? 맨 처음에는 네. 그 제가 다가가지 않으니까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든 느낌이 이러다가 3년 동안 혼자 지내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제가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서 그러다가 성격을 완전히 바꿨죠. 주변에 친구들 스캔을 해가지고 네. 좀 괜찮은 친구가 있는지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몇 명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밥 먹으러 갈 때 무작정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차판 들고 옆에 앉았더니 얘 뭐지? 이런 표정으로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다가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게 돼가지고 그후부터는 잘 적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력 씨가 워낙 미소가 매력적이어가지고 한번씩 웃어주면 친구가 다 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다 좋은 친구만 있었던 건 아니고 어려움도 있었을 네, 것 같거든요. 몇 명의 친구들은 저를 그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굉장히 차별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좀 마음 아픈 그런 저한테 욕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자라는 게 제 목표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반고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네. 궁금하거든요. 일반고 아닌데도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이탈주민 청소년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원래 대안학교에 가면 굉장히 편하게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일반고등학교를 선택했던 이유가 진짜 최대한 빨리 이 사회에 적응을 하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다. 네. 진짜. 네. 그래서 하나원에서부터 아예 저는 일반 고등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했었고요. 그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반 고등학교에 가면 굉장히 힘들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저는 빨리 적응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일반 고등학교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아니, 교우 관계도 그런데 공부도 되게 어렵지 않아요? 다 어렵죠. 북한에서 공부 잘했어요? 아니요. 잘 하지는 못했었고요. 영어를 조금 공부를 하려고 네. 하긴 했었는데 예. 그 북한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죠. 그렇게 질도 높지도 않고 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1학년 1학기 때 그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 보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예. 사실 OMR 카드가 뭔지도 몰랐었고요. 그치. 전교생이 342명인가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342등이었습니다. 아. 그렇지. 모든 과목 다. 안 봐도 알겠어요. 네. 북한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씨 일가의 그런 것도 외우는 거 그, 이런 네, 것도 그렇죠. 많이 하고 완전 달랐을 것 같거든요. 네, 많이 다르죠. 아. 북한에서는 한 40%의 과목은 그 김씨 일가에 네, 네, 네. 관련된 과목이거든요. 그걸 갑자기 미적분이 들어오고 막 영어가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막 멘붕이 왔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통일 담담 많이들 보시거든요. 아. 막 와서 적응을 하려고 하는 그 10대 뭐 탈북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형이 이런 꿀팁을 알려주겠다. 적응 잘하는 비법.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그냥 버티자.
이거 하나로 쭉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묵묵히 버티면서 네. 시간을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졸업의 그 시즌에 간다. 졸업할 때는 꼴찌 안 했죠? 졸업할 때는 굉장히 그 많은 등급이 많이 올랐던 상태였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그래도 좀 성적이 굉장히 많이 등급도 많이 올랐던 상태였고요. 북한에서도 공부를 잘 못하셨답니다.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유엔 연설 기회가 왔습니다. 네. 야, 부모님들은 정말 꿈이야 생시하셨을 것 같아요. 가족들 반응이 어땠나요? 사실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래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괜히 나갔다가 또 해코지를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걱정도 많이 해주셨고요. 또 한쪽으로는 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셨고요. 맞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뭔가 꿈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어떤 목표라든지 삶을 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때요? 연설 마치고 나니까 또 새로운 꿈이 생겼나요? 사실 저는 이미 꿈을 가지고 있던 상태라서 저의 꿈이 좀 더 확고해졌다라는 혹시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나라들의 그 개발을 돕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때 제가 살았던 고향 그리고 북한 전체를 개발하는 데 그 일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네. 국제개발협력을 공부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오히려 이번에 회의 참석을 통해가지고 좀 더 확고하게 네, 자리 잡았습니다. 원래 제가 대학원을 가야 될지 아니면 취직을 해야 될지 취직을 하거나 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회의를 참석하고 와서 네. 바로 그냥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게 생겼습니다. 우리 이력시 10년 뒤가 또 기대가 됩니다. 아버님이 북한에서도 평양이 아니라 지방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다고 표현하셨지만 가난한 네. 힘이 없는 뭐 노동자 계급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목숨을 걸고 왔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유엔 연설까지 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게 그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감복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저희 할머니가 더 난리가 나셨거든요. 상상도 못하는 네,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항상 할머니 오실 때마다 저한테 너무 대견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 저는 되게 뭉클해지는 게 부모로서 용기를 딱 갖고 실행을 하시니까 이 자식 때 이르러서 정말 다른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예. 라친은 UN에서 연설을 했고요. 연설의 마지막은 영어로 끝내도 되는데 굳이 또 한국어로 북한을 꾸짖으면서 끝났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마무리를 그렇게 지은 건가요? 북한이나 한국이나 한국어를 그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컸던 이유는 북한 정권이 그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도 본다면 그들도 같은 언어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UN이라는 곳 자체가 네. 사실 한국어는 공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동의를 구하고 한국어를 사용함으로써 또 그들이 다시 한번 네. 그 이 상황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더 좀 마음에 간직해졌으면 좋겠다.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북한 인권 이슈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 이야기가 되게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좀 더 어쨌든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더욱 많은 사실 북한 이탈 청년들이 저희 남한 청년들과의 이런 접점을 만들면서 꿈을 나누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노력해야겠지만 정말 저는 이력 씨가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먼저 다가갔던 것처럼 항상 북한 이탈 청년들도 먼저 이제 다가와 준다면 저희도 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접점을 만들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북한 인권 더 나아가서 통일 이슈에 대해서 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 두 분을 양쪽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왠지 통일이 된다면 이분 두 분이 아주 거물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력 씨 언젠간 통일이 되겠죠?
예. 되면 좋겠네요. 이력 씨가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네. 모습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편견과 갈등이 없는 그런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고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르거든요. 긴 미래를 따져봤을 때 굉장히 우리 한반도에는 손해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오히려 통일을 하는 게 더 뭐 문제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분단되어 있는 상태로 또 100년을 간다고 하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2회에 걸쳐서 유엔 안보리 연설 청년 김일혁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비참한 북한의 인권 현실을 들으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또 인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이야기도 많았는데 아란 씨도 고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통일 간담.